우선 야 왔어? 그래 느낌이 왔어. 그래 오늘 저 뭐야 모처럼 보내 그지? 구독자님 저한테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권했던 친구입니다. 초기에 기억하려는지 모르지만 초기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죠. 예, 그때 보고 뭐 각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오늘 또 모처럼 이래 봤는데 공이 좀 안 맞는다. 공이 잘 맞고 안 맞고 본인의 동작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교정받으러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 스윙을 조금 교정하는데 제가 친구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왜 반말하냐? 어? 우리 구독자님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반말 기분 나쁘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교육 때문에 저 혼자 말로 하다가 사람한테는 존댓말 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쳐보자. 괜찮아, 괜찮아. 자, 내가 공을 뒤에서 보니까 이 원이 잡아봐. 자, 잡아봐. 이 원이 지금 이렇게 공 앞으로 도는 게 아니고 헤드가 이렇게 공 앞에 도는 게 아니고 자꾸 이래 공 안이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다른 쪽으로.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 이래 간다는 손 뒤로 가고 가슴 밖으로 간다는 건 열리면 많이 열리고 닦이면 또 많이 닦인다고. 그래서 좀 궤도를 이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가슴 앞에 여기도 가슴 앞에 여기서 올려보자고. 여기서 자 다시 자 헤드가 항상 가슴 앞에. 오케이. 몸턴 하지 말고 헤드가 가슴 앞에. 헤드가 가슴 앞에. 그렇지. 항상 가슴 앞에. 그러면은 이게 자 공은 안 봐도 그 자리 있는데 자 공은 안 봐도 그 자리 있다고. 자 어드레스 해보라고. 그럼 우리가 이 헤드가 가슴 앞으로 가. 자 요까지는 보이지. 공을 안 봐도 자 요까지는 보이지. 보이는 여기에서 올려주라고. 이게 가슴 앞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회전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쪽까지 가버리잖아. 이때 궤도를 이탈한다고. 보이는 요 가슴 앞에서 팔은 올라가야 줘야 된다. 그때 몸이 돌면은 그렇지. 몸이 돌면은 타이밍이 맞다고. 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땅 치고 나서 보이는 여기는 보이잖아. 보이는 헤드가 보이면은 팔은 또 올라가 줘야 된다. 이 팔하고 체의 역할은 상하 운동을 한다. 상하 운동. 몸은 평행하게 다니고 체는 상하 운동. 여기서 보이는 쪽에서 올리고 땅 치면은 보이는 쪽에서 올리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자고. 공을 보지 말고 자 공을 보지 말고 헤드를 보라고. 자 여기 왔을 때 올리고 다시 자 여기 왔을 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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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그리고 궤도가 된다고 또 공이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 궤도가 된다고 공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헤드로 직각에 맞춰야 된다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힘있게 휘두른다고. 자, 보이는 쪽으로 올려서 자 백스윙에 있는 요 자리가 원위치라. 그럼 여기서 봐봐. 1번 2번 3번 뭘로 쳐야 된다 그랬지. 3번 그 3번 그럼 이 점을 1번을 잡아놓고 3번이 오라고. 3번 자 여기서 3번 3번 자 여기서 3번 그렇지. 3번 백스윙 했는 이 자리에서 3번 이렇게 백스윙 했는 이 자리에서 3번. 근데 대부분 어때? 1번을 가져가 버린다고. 1번 자 백스윙 했는 이 자리에서 3번 이렇게. 자 한번 해보자고. 자 3번 그렇지. 1번을 잡고 백스윙 했는 그 자리에서 3번 오케이. 어때? 자 이런 느낌이지. 자 1번 2번 3번 봐봐. 3번 헤드 3번 자 백스윙 있는 그 자리에서 3번 오케이. 틀리지. 헤드를 올릴 줄 알아야 된다. 헤드를 자 앞에서 한번 보자고. 자 백스윙 있는 그 자리에서 3번 좋다. 남자는 어깨로 공을 치니까 어깨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1번으로 치게 돼 있다고.
구싸. 1번으로 치지 말고 3번. 3번. 응. 금방 감 잡네. 응? 이 친구는 드라이버가 스크린에 치면 스피드가 한 78 정도 나옵니다. 어, 필드 가도 그 거리가 상당하고, 근데 거리만큼 이제 미스 사수 나올 수 있어요. 멀리 가는 공 치고 똑바로 가는 공이 계속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골프는 비거리를 얻는 대신에 방향을 손해 보게 돼 있다고. 그리고 비거리가 안 나면은 반대로 방향을 이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거리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거리가 안 나면은 공평하게 방향을 얻는다. 그리고 거리가 나면은 방향을 좀 손해 본다. 위험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교정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내 스윙의 문제점이 다른 프로를 찾아가면은 대부분 문제점을 찾죠. 예, 저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스윙을 인정하는 인정 스윙이라고 인정하고, 이분이 휘두르는 이 스윙 안에 반드시 직각으로 지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게 팔자원이든, 예? 여기서 뭐 두 바퀴, 세 바퀴 휘둘러서 내려오든, 이분이 휘두르는 이 궤도 안에 직각인 지점이 있다고. 그 지점을 찾아서 공이 거기 있으면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의 궤도가 지금 1번 어깨를 리드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웃인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깎여 들어오면은 슬라이스, 덮어 들어오면 훅인데, 제가 금방 1번 어깨를 잡고 3번을 롤리라 하니까 이 헤드가 빠져서 직각인 지점이 이제 임팩트 존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자, 3번. 3번. 자, 잡고 스톱 해보라고. 백스윙 해서. 스톱. 자, 여기서 1번 두고 3번. 그렇지. 3번. 3번. 자, 스톱 해서 3번. 연습장에 가시면은, 백스윙을 해서 스톱을 하세요. 스톱을. 그냥 휘두르지 말고. 대부분 때릴 준비가 중요한데, 이 때릴 준비도 안 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정점에서 스톱하고 3번. 예, 3번. 예, 3번. 자, 스톱해서 스톱. 3번. 그렇지. 3번. 스톱. 3번. 굿샷. 아, 좋. 예. 공을 쳤는 친구라 갖고, 금방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자주 다니고 연습을 잘 모아지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누군가 봐주는 운동입니다. 예, 반드시 허수아비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연습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점검해야 될 게 궤도입니다. 궤도. 예, 궤도. 3번. 3번. 또 1번 가잖아. 예, 1번. 자, 여기서 올려보라고. 스톱. 자, 여기서 3번을 가져오는데, 자, 3번, 스톱. 자, 여기서 3번을 가져올 때, 이 허리를 넣어버리면은, 손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야. 손이 높아버리잖아. 그때 체가 오픈되어 버린다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3번을 가져올 때 허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안 써야 직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허리를 넣어버리면은 손이 오픈된다고. 아. 이때 체가 열려버린다고요. 이게. 허리는 백스윙에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거라고. 3번, 오케이. 가면은 3번. 자, 3번. 허리 두고, 그렇지. 허리 안 썼지? 허리를 쓰면은, 자, 보세요. 여기 손높이에서 허리를 쓰면은 손이 높아지잖아요. 이때 체가 오픈된다고. 그래서 허리를 안 써도 이 왔던 이 허리, 무릎은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리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허리를 쓰지 마시고 3번, 3번, 예, 3번, 3번. 괜찮아, 괜찮아. 예. 3번, 그렇지. 이렇게 반대 구질도 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자, 허리 안 쓰고 3번.
3번. 아, 굿샷.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구독자님한테 2만 돌파 기념으로 한마디. 잠깐만. 자, 여기 잡고. 아, 남사부, 레슨 2만 구독자.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만, 20만, 40만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남사부 화이팅! 아, 친구가 와서 또 교정도 받을 겸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니까 힘나네요. 예, 구독자님들, 갖고 있는 스윙에 절대 아닌 스윙은 없습니다. 예, 갖고 있는 스윙을 믿으시고 직각인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